자, 본격 입시철을 맞아 우리 연안공대 학과장님들과 함께하는 토크타임! 아니 어쩜 우리 앞에 1편 보셨나요? 못 보셨겠죠? 약간 반응해주세요, 여러분. 아니, 근데 여기 들어오면서 보니까 앞에 연꽃단지가 있더라고요. 여기가 어디예요? 강주연못이라고? 여기가 약간 진주 명소인가요? 명소 중에 하나죠. 연꽃 필 때는 좀 되게 예쁘니까. 아, 또 막 조명을 이렇게 설치를 해두셨던데 진주하면 또 유등축제잖아요. 우리 학과장님 가보셨어요? 저는 매년 가고 있습니다. 정말요? 아, 사람 많죠? 너무 많습니다. 네. 근데도 매년 찾는 이유가 있으시다면? 아이들이 좋아하는 뭐 캐릭터 또는 동화에 나오는 주인공들을 이렇게 불빛 나오게 해놓으니까 아내랑도 뭐 바람도 쐴 겸 자주 가고 있습니다. 저는 또 개인적으로 부산에서 와야 되니까 이 주차 같은 건 어떻게 해야 돼요? 진주에서 안내를 많이 하는데 어떤 주차장들을 이렇게 안내를 하고 멀리 주차를 하시고 셔틀버스 타는 게 제일 좋습니다. 아, 셔틀버스로. 아니 근데 그 진주가 이제 유등축제도 유명하지만 그것 말고 우리 좀 대학생들이 진짜 갈 만한 뭐 좀 시내에 괜찮은 술집 같은 데는 없을까요? 학생들한테 물어봤어요. 아, 두 군데 알려주더라고요. 아, 지금요? 예, 생각하는데 푸른 고래 포차라는 포차 여기 좋고. 아, 그냥 시원하게 올려놓고 보세요. 아싸, 어차피 다 듣고 나온 아싸요. 아싸요. 진주 경상대전. 아싸요. 여러분 저 이거 PPL 아닙니다. 진짜 우리 찐 연안공대 학생이 추천하는 우와, 네. 학생들이 추천하는 곳이 좋은 게 가성비가 좋기 때문에 저도 커피숍 한 군데 추천하면은 아오라라고 하는 곳인데 학생들 가지 마시고 커플끼리 가십시오. 진주 남강뷰가 있고 네, 남강뷰가 있다 보니까 네. 저희 때는 그 다방 있어요, 다방. 그때는 뭐 핸드폰이 없었으니까 네. 약속 잡을 때 거기 게시판 있어요. 거기다 이제 포스트잇 딱 붙여가지고 누구야 어디서 만나자 이렇게 해가지고 데이트 신청도 거기다 하고 이제 그때는 삐삐도 없을 시절이요? 없었죠. 아니라 일어날 때 삐삐가 생길 때였죠. 부자애들만 듣고 다니고. 아니 그러면은 더 그만큼 뭔가 애절했을 것 같아요. 우리 학과장님은 혹시 추천할 만한 곳 없을까요? 없습니다. 아, 혹시 오늘 출연에 동의를 안 하신 건가요? 아니요. 아, 동의를 하셨는데? 네. 그 공대 오빠들 약간 삐걱삐걱거리는 거 보는 그런 느낌이 살짝 있는데 그때 보니까 우리 그래도 학과장님은 약간 삐걱삐걱 막 걸으시면서 워킹은 하셨던데? 아, 굉장히 그 영상을 저희 학교 교직원 워크숍에서 나오더라고요. 우와. 전 교직원이 다 봤습니다. 이야, 그래도 그때 멋있으시던데요? 학생들처럼 빨리 저도 도망갔어야 되는데. 아. 다시 한번 워킹을 보고 싶다. 안 돼요. 자, 안 돼요. 카트. 저희가 이제 2차에 와서 무슨 이야기를 해볼까 하다 저희가 준비한 게 있습니다. 여러분들 요즘 또 SNS가 활발한 시대잖아요. 연안공과대학교가 그 SNS를 정말 잘 관리하는 또 대학교 중에 하나거든요. 그래서 잘 보시면 그 안에 힌트가 있는 막간을 이용한 제가 퀴즈쇼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오! 요즘 우리 친구들이 흔하게 쓰는 용어인데요. 문장에서 그 자체라고 문장을 쓰면 어떤 의미일 것 같으세요? 그 자체. 오! 맞아요? 그거 알고 계셨어요? 아니요. 그게 방금 추측으로? 어. 알고 계셨어요? 와... 와 이걸 모르신다고? 지금 이게 더 충격인데? 와 여기 맛집 그 잡채 약간 그 자체다를 그 잡채라고 왜 그렇게 하지? 그건 모르죠. 얘들아 왜 그렇게 하니? 혹시 너티야? 혹시 진짜 멋있어. 너티야? 우리 학과장님은 MBTI가 어떻게 되세요? 약간 맞긴 ISFP. 아 네 맞습니다. 잘 모르겠습니다. 잠시만요. 우리 작가님 이제 대화가 안 되잖아요. 야 너 냉정하다 이런 말 대신 야 너 티야? 약간 이렇게 요즘 표현을 합니다. 교수님 티죠? 교수님 티야? 이럴 때 쓰는 말. 잠깐 해보겠습니다. 좋습니다. 자. 아 저는 말이 안다고 생각했거든요. 뭐 요새 흔히 하는 뭐 좆대꾸알 뭐 이런 거 다 외웠는데 아 이거 못할 수 없어요.
초대구만. 초대구만. 잘 모르시죠? 예. 그냥 그렇게 계시면 됩니다. 아니 우리 교수님은 아이들 가르치면서 좀 보람 느낄 때 있다면 언제가 보람 되세요? 아무래도 이제 좋은 곳에 취업하거나 제가 지도한 학생 중에 이제 한양대 AI 대학원에 간 학생이 있어서 그 삼성 전기원이라는 곳에 연구소에 인턴도 하고 지금은 박사과정으로 바꿔가지고 네, 뭐 잘 되고 있어서 그럴 때 좀 보람을 많이 느껴요. 뿌듯하시겠다. 우리 교수님은요? 무조건 틀리라고 시험지를 냈는데 맞춤 학생이 나올 때 아 정말 공부를 열심히 했구나 되게 뿌듯하기도 하고 그만큼 우리 친구들이 너무 잘 따라오고 있다. 좋습니다. 자 이제 곧 또 신입생들이 한창 들어올 시기가 될 텐데 마지막으로 우리 미래의 연암공대 우리 신입생들에게 학교생활 꿀팁 하나씩 알려주세요. 취업 중에 LG죠. 대기업 점인데 저희 학교만 하는 그 행사가 있습니다. 1년 한 번 11월 달에 LG데이라고. LG데이요? LG데이. 말 그대로 LG 직접 계열사에서 LG전자, 화학, 에너지 솔루션, 디스플레이, 이노텍 이런 회사들이 우리 학교로 와요. 인사 쪽에서. 우리 교수님께서는 어떤 거 꿀팁이 있을까요? 글쎄요. 교수님 티죠? 교수님 티야? 저희 학과에서 운영하는 이제 그 전공학습 러닝메이트 디딤돌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. 그래서 선배들이 수업이나 뭐 학교 생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려주니까 많이 이용해 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. 야. 장학금도 지급합니다. 오! 공대다 보니까 뭐 어느 과에 상관없이 뭐 수학이나 물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압박감이 굉장히 많더라고요. 문과든 뭐 이과든 또는 특성화 출신이든 상관없이 언제든지 뭐 열심히 한다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으니까 뭐 전혀 걱정할 필요 없고요. 여러분 잘 들으셨죠? 미래 연암공대 학생들 너무 긴장할 필요 없다고 우리 세 분의 교수님만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. LG가 설립한 대학, 졸업생 반 이상이 대기업 가는 대학, 연암공대가 짱이야!